아재르 시즌4 가다제 결승전 경기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김성재 팀이 2대1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팀플 경기를 이 김성재 팀에서 좀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네. 만약에 뭐 진짜 김영훈 선수까지 뭐 이겼으면은 4대0 정말 한번 바라볼 수 있었을 텐데. 네. 그래도 뭐 2대1로 좀 앞서 나가고 있으니까 이번 경기 또 잡고 이게 만약에 김성재 팀은 사실 지금 2대1 상황이 매우 그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팀플이 한 번 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워낙 강력한 모습을 보이는 팀이다 보니까 좀 안전하게 이제 계속 이어나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선수들이 부담 안 느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김성재 팀은 팀플 이제 뭐 철회장막 조합이 예. 연승을 달려왔었거든요. 그렇죠. 네, 말씀하신 대로 팀플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이 남은 뭔가 4경기나 5경기에서 1승만 거둬준다면 그렇죠. 네. 네, 오늘 경기에서 우승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 반대로 이윤열 팀도 뭐 지금 스코어가 밀리고 있긴 합니다만 네.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선수들 뭐 흑운장이라든지 김유란 선수를 포함해서 충분히 활약할 수 있는 선수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번 분위기를 바꿔봐야 되겠죠. 아마 아직까지는 뭐 김유란 선수가 경기에 등장하고 있지 않고 네. 언제나 뭐 한 두 경기 정도씩 또 나오는 네. 또 이런 선수다 보니까 뒷경기로 갈수록 뭐 이윤열 팀 입장에서도 뭐 이제 강한 선수들이 좀 나올 수가 있고요. 뭐 김성재 팀 입장에서는 임진목 선수가 팀플도 하지만 이 개인전에서도 지금 굉장히 큰 활약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최근 경기들을 보면 하루에 거의 기본으로 2승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임진목 선수는 이제 저그전은 네. 워낙에 이제 특화된 선수고 그렇죠. 뭐 토스전이 좀 약하다는 평가가 있는데 아재리그에서만큼은 사실 뭐 토스전도 기대해볼만 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렇잖아요. 아재를 만났으면.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뭐 임진목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워낙에 본인만의 색깔이 있는 본인만의 타이밍이 있는 선수잖아요. 네, 실제로 잘해요. 보통 테란들이 2일업, 업테란을 많이 구사한다고 하면 반대로 임진목 선수는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네. 상대하는 선수가 프로토스면 오히려 프로토스 입장에서 까다로울 수 있는 예측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네. 뭐 그런 타이밍을 또 알고 있으면 맞기가 편한데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안기호 선수의 파워드라곤처럼 오. 파워드라곤 이후에 캐리어 가는 거 거의 뭐 게임 한 두세 판 해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그 캐리어 약간 이제 몰래 건물로 맨날 해가지고 안 보인다가 짓고 그쵸, 그쵸. 예, 전매특 건데 네. 뭐 약간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워낙에 그런 것들을 날카롭게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알고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기호 선수도 네. 안기호 선수가 뭘 쓸지 예상해도 맞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 네. 것들이 장점이라는 그러니까 거죠. 드라군이 까까우니까. 분명히 이 친구로 드라군 쓰는 기자가 숫자가 많아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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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번째 몬티울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양 팀의 선수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수범 선수의 얼굴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박수범 선수. 분명 뭐 최근 분위기 아재리그 내에서 임팩트 있는 경기를 많이 보여준 건 아닙니다만 결승에서 뭔가 한 건 한다면 충분히 또 결승이기 때문에 네. 아재 상이라든지 이런 거 노려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뭐 박수범 선수도 처음에는 뭐 좀 패배도 하고 또 박지수 선수에게 패배를 하면서 네. 좀 좋지 않은 출발을 했었으나 결승전으로 가는 뭔가 그런 상징 같은 예, 이런 또 선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엘리트 학생복 2007년도에 있었던 엘리트 학생복의 준우승을 두 번 했었네요. 엄청난 리그입니다. 예. 스쿨 리그가 수많은 게이머들도 배출해낸 그런 리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12년 전에 있었던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도 처음 예, 알았어요. 예, 예, 예. 보통 이제 뭐 전태양 선수라던가 예, 예, 예. 그런 선수들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커리어 있습니다. 박수범. 그렇습니다. 없지 않아요. 자, 이에 맞서는 김성재 팀에서는 과연 어떤 선수가 나왔을까? 임진목이에요. 임진목 조금 전에 팀플에서 승리를 하고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좋거든요. 예, 게다가 몬티오리라고 한다면 테란이 토스 상대로 전략을 걸게 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예, 막 투팩 벌처를 쓰면서 벌처 넘기기를 써도 되고 네. 뭐 원팩 더블을 해도 되고 그리고 드랍십을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맵이기 때문에 자 임진목 선수가 박수범 상대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네. 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안전이 좀 많이 나오는 맵이거든요. 몬티올. 그렇죠. 네. 거기다가 프로토스는 캐리어가 쌓였을 때 지형 지물을 활용하기 굉장히 좋은 맵이라서 네. 임진목의 난전을 박수범이 어떤 식으로 막아낼지 그게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뭐 임진목 선수는 워낙에 예, 그런 난전 플레이도 좋아하는 선수고요. 박수범 선수가 그런 임진목의 스타일에 맞서서 안정적으로 후반을 끌고 갈 수가 있을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양 선수의 경기 준비 완료됐습니다. 네 번째 경기 몬티울 경기로 바로 들어보시죠.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임진목 선수의 5시 진영, 11시에 박수범 선수가 위치해 있습니다. 네. 이 몬티오유 같은 경우는 프로토스가 초반에 좀 약간 맛만 먹으면 좀 공격적으로 플레이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전진 건물을 할 수 있는 맵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세 군데 방향에 또 멀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공격적인 성향을 띌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더블을 들어가면서 이제 무난하게 후반을 바라보는 그런 플레이를 할 수도 있고. 일단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테라 상대할 때 맵에서 뭐 캐리어도 굉장히 좋은 맵이거든요. 네. 그렇죠. 궁금하긴 하네요. 몬티오는 보통 테란이 많이 안 나오는 편이긴 한데, 왜냐면 주도권을 처음에 토스가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전략적인 수 때문에. 근데 임진묵이 나왔다라는 건 분명 빌드를 준비해 왔다라는 거고, 그 빌드가 뭔지 가장 보고 싶을 뿐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과연 임진묵 선수가 어떤 전략을 준비해 왔을지. 여중에서는 배럭을 통해서 벌처를 넘긴다든가, 원패 건스타나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는 전장이기 때문에, 네. 프로토스가 이게 안마장을 가져가는 것도 어느 정도 부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테란도 그냥 뭐 원팩 더블을 해도 되고. 네. 네. 근데 토스 입장에서 테란이 그냥 투팩토리 벌처, 그럼 단순한 거를 해서 이제 배럭 그 이제 내리규로 이제 벌처 넘기기. 요 플레이도 막 예상하고 있는데도 당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테란 입장에서도 쓸 수 있는 카드는 많아요. 자, 앞으로 나아갑니다. 네, 이거 네, 더블이네요. 더블이요. 빠르게 안마당을 가져가는 판단을 했어요. 네. 테란이 아무래도 미네랄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뭔가 카드를 꺼내기가 좀 애매하긴 해요. 그렇다 보니까 빠른 넥인데, 테란도 배럭을 안 지었죠? 자, 테란도 그러면 테란도 생더블. 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안전하게 갑니다. 그렇죠. 일단은 테란은 지어서 날리는 판단을 했고요. 네. 조금 더 활성화가 빠르기 위해선 SCB에 넘어가서 바로 지을 수도 있지만. 네. 근데 네. 이제 저런 식으로 일단 신상호 선수와 김성재 선수도 나왔고, 이윤열 배병우의 모습. 딱 커맨드 센터를 아예 뭐 띄우는 것보다 그 미네랄 다 파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런 식의 플레이가 네. 많이 나왔었죠. 네. 최대한 안전하게 임진우 선수가 초반 플레이를 해주고 있고요. 네. 지금 박수범 선수는 프로브가 위쪽으로 와서 정찰을 하기 위한 또 준비를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상대방이 이쪽으로 미네랄을 뚫는지 네, 확인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토스가 어쨌든 몬티올에서 테란 상대로 괜찮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반 후반 넘어갔을 때 이제 도망자 운영도 할 수 있는 맵이거든요. 그렇죠. 예, 길이 많다 보니까 테란이 오는 방향 반대쪽으로 공격을 가면서, 또 이 맵 또 섬도 있잖아요. 한시일곱. 예. 섬도 먹어가면서 운영을 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맵이에요. 토스한테 몬티올이랑 명경기들이 많잖아요. 예전에 뭐 최인규 선수라든가 네, 최인규 그렇죠. 선수가 막 김태경을 잡아내는. 네. 예, 뭐 최현성 선수도 여기서 멋진 경기를 했었고. 아, 그렇습니다. 예. 섬을 한 번에 잡았을 때 그 아래쪽에 있는 두 개의 멀티를 한 번에 마비시킬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 그렇죠. 또 수비 동선이 좀 긴 편인 것도 있어서 토스가 네. 소급 셔틀을 썼을 때 테란이 어떤 식으로 막아내냐, 그것도 좀 중요할 수 있겠죠. 네. 미네랄을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해서. 경기는 양 선수가 다 앞마당을 들어가는 경기가 됐기 때문에 중반 후반까지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나올 것 같고요. 네. 박수범 선수는 정찰 욕심 이런 것보다는 자신이 더블렉을 가져간 쪽으로 테란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네. 거기에 초점을 많이 두고 있네요. 네. 이런 것들이 지금은 잘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네. 네, 보통 본진에서 투팩토리 만약에 플레이를 했을 때 그냥 상대방의 멀티를 떠나서 그냥 넘기는 플레이도 하거든요. 그렇죠. 쪽으로 예. 넘길 수도 있는 건데 지금까지의 분위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까 토스도 테라 진영으로 들어가서 좀 보는 게 좋기는 좋을 텐데. 네. 그렇죠. 이제는 마린도 있어서 이러면 토스가 생각하기 좀 많아지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전략들 네. 예, 나올 수 있는 그런 이 맵에서의 플레이들을 다 대비를 해야 되는 네. 박수범 선수예요. 아니, 제 화면은 왜 저 토스 진영에서 계속 멈춰 있는가 했어요. 그래서 이상하네. 이제 미니버 뽑으면서 해설을 했는데 이게 이제 대기 오점인 거고요. 네. 네. 저는 이상하게 여기 자꾸 토스 진영에만 멈춰 있어서. 박태민 캐스터의 여기 가운데 화면을 보니까 이거를 보고 있어야 되네요. 저희가 옥토버가 예. 둘이 들어가 있어요. 아, 예, 예, 여태 예. 지금 이거 예. 보고 한 거예요? 아니 이상하게 자꾸 저게 멈춰 아니 멈춰 있는 걸 보고 뭘 해설을 한 거예요? 미니맵 보면서 해설했어요. 미니맵 보면서. 예측 아니. 예. 여기 움직이는데. 네. 저 미니맵 보면서 네. 했어요. 해설은 진짜 더 완벽했어요. 아니 안 보고 하는 게 더 잘하는데? 그러네요. 네. 자, SCV가 넘어와서 상대방의 데크트리를 좀 확인을 하고 있는 네. 김진목 선수입니다. 자, 임진묵 선수가 이제 체력까지 뛰겠죠? 그렇죠. 이러면 투게이트가 있는데 사업도 돌아가고 있고 로봇도 빠르다. 이러면 충분히 더블렉 예상할 수 있겠죠? 네.
어느 정도는 임진무 선수가 이 프로게이머의 능력이 네.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니, 그럼요. 이 정도만 봐도 아, 상대 멀티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이 맵은 어디에 멀티를 먹었는지 양 선수가 체크를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멀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자, 멀티를 먹고 뭐 타이밍 로시를 오는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계속 멀티를 먹으면서 방어적으로 플레이하는지 이거를 빨리 캐치할 필요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임진무 선수는 후반을 내다보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예. 네. 팩토리를 다소 늘려서 그렇죠. 예, 타이밍을 잡는 스타일인데요. 견제를 또 워낙에 좋아하는 선수라서 네. 최근에 또 김성현 선수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만 레이스를 뭐 뽑아놓고 리버 대비하면서 드랍십 이런 식의 역공도 생각해볼 수 있겠는데 네. 정찰로 갔기 때문에 리버 아닌 거 알잖아요. 네. 상당히 좀 마음이 편하죠, 테란. 그렇죠. 스타포트가 올라가 있던 것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됐었고요. 드랍십을 뽑아서 상대를 흔들고 타이밍을 잡겠다. 네. 네. 좋아요. 레이스를 찍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빠른 드랍십 주도권을 빼앗아 올 수 있습니다. 임진묵. 자, 박수범 선수는 지금 옵저버를 준비해주고 있고 심시티도 잘해놨어요. 네. 저 정도라면 어느 정도 수비를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이게 심시티를 아무리 잘해도 네. 어느 한쪽을 완벽하게 틀어막지 않는 이상 네. 지금 임진묵의 벌처가 좀 활약을 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고요. 그렇죠. 테란의 분위기가 좋은 게 뭐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탱크가 없어요. 네. 토스가 러쉬 올 수 있을 만한 루트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 벌처 위주로 찍어주면서 그렇죠. 굉장히 부유하게 네. 주도권도 가져올 수 있고요. 이제부터 투에도 온다고 탱크 찍으면 됩니다. 자, 소급된 벌처를 태워서 드랍십이 날아가면서 도착할 때쯤이면 마인업이 될 거고요. 그렇죠. 앞마당 쪽에 좀 멀리다 내려놓은 반마당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본진에도 내려놓을 공간은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원래 이런 흐름에서는 토스 입장에서는 저 드랍십을 완벽하게 막아야 돼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흔들리면은 그건 테란 입장에서 이득을 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박승원 선수가 아둔을 좀 빠르게 올려주면서 네. 이후에 테크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벌처의 움직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빈틈이 지금 당장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토스가 트리플 욕심을 낸 게 아니라 이후에 빠르게 아비터를 넘어갈 생각이라면 아직까진 정말 잘 막아주고 있긴 한데 자원이 쌓이면 안 되겠죠. 박승원 선수 빠르게 트리플 가져가면서 자원을 빠르게 쓸 필요는 있습니다. 네. 시선을 끌어주면서 나 이거 빈드라시 네. 한번 보여주면서 내려갔던 네, 벌처 들어가는 건데 이 정도면은 박수범 선수 셋, 네 마리 대응은 뭐 충분히 해줄 수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네. 벌처가 그래도 나름대로 이득을 봤어요. 거기다가 네. 질럿 나오는 거 하긴 했죠. 예. 올라가서 토스 테크까지 볼 수 있으면 테크 다 보고 뭐 일꾼도 뭐 몇 개 정도 잡았고 네. 8개 정도 예. 잡아 보인 그리고 마인도 다 사용을 했어요. 저 벌처는 예, 충분히 이득 봤죠. 예. 어차피 이득 보고 나는 벌처로 상대방이 풀업을 잡았고 팩토리 늘려가지고 타이밍 한번 잡아보겠다 네. 라는 건데 게다가 이제 드랍십이 네.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드랍십은 토스 입장에서 계속 대비해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박수범의 앞마당 쪽으로 갈 수 있는 그 미네랄이 뚫리는지 안 뚫리는지 네. 이것을 박수범 선수는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나마 박수범 선수 입장에서 다행인 건 시야장악은 잘 되어 있어서 네. 테란이 나오는 타이밍을 읽을 수 있거든요. 질럿도 미리 뽑아놨겠다. 셔터 그렇죠. 준비해놔서 테란이 나올 때 확실하게 먹어주긴 해야 돼요. 트리플을 토스가 늦게 먹었으면 그만큼 병력은 많은 거니까 네. 확실한 수비가 나와줘야 됩니다. 자, 임진무 선수는 계속해서 팩토리 늘립니다. 예, 역시 본인의 스타일대로 가요. 네. 예, 뭐 멀티를 가져가면서 후반을 노려볼 수도 있겠으나 절대 그런 식의 플레이보다는 본인의 성향대로 네. 예, 상대를 흔들고 한 번에 타이밍을 잡아보겠다. 일단 거고요. 뭐 팩토리를 확보해서 아예 뭐 장기적으로 가서 멀티를 먹을 거면 그렇게 하다가 주도권을 상대방에게 내줄 수 있다 보니까 앞마당 먹은 다음에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드랍십 쓰면서 팩토리하고 드랍십이 드랍을 머리 위로 들어가다가 잡혔고요. 위치 좋아요. 이거는 예, 드랍 컨트롤 좋았습니다. 네. 야, 깔끔하게 막아내는 박수범. 네, 완벽하게 막았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임진묵의 스타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배치를 하면서 수비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러면 토스가 멀티를 네. 하나 먹을 수 있는 시간을 버렸어요. 지금 드랍십을 깔끔하게 막았기 때문에 네. 바로 멀티 들어가는 거죠. 자, 옵저버로 임진묵의 팩토리 숫자를 다 확인하고 있는데요. 와, 전진 멀티인가요? 와, 이쪽에 미네랄을 채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진 라인을 그어주면서 최대한 압박을 해주겠다. 네. 자, 이런 플레이도 옛날에는 좀 많이 나왔었고 네. 뭐 괜찮은 전략이긴 합니다. 괜찮은 전술이긴 한데 토스는 여기서 뭐 만약에 뭐 2셔틀, 3셔틀 네. 이런 운영하면 테라 입장에서 까다롭긴 하거든요, 원래. 네. 지금 아비터를 빠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여기에서 계속해서 이게 커맨드가 완성되고 SCV가 미네랄을 캐고 들어오는 건데 네. 그동안에 아비터가 나오면서 시간을 조금만 벌어준다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애초에 이제 셔틀 플레이를 했으면 뭐 2셔틀, 3셔틀 이런 식으로 쓰면 테란도 흔들 여지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아비터로 테크를 빨리 올렸기 때문에 뭐 3셔틀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을 것 같고 네. 대신에 이쪽을 그 사수를 하면서
뭐 12시 라인 쪽이 됐든 아니면 9시 라인 쪽이 됐든 이쪽 멀티를 먹어가면서 플레이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센터에 아예 배수진을 치고 있는 임진무 선수고요. 네, 반대로 박소범 선수는 테란의 트리플 멀티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네, 페아비터를 갔잖아요. 그러면 리콜 타이밍에 테란 본진을 초토화시킨다든지 먼저 칼을 빼어들긴 해야 돼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기 파고 밀고 들어옵니다. 네. 테란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시간에 쫓기게 되는 셈이 될 거고요. 네. 임진목 선수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게 저쪽 그 프로토스가 먹을 수 있는 저 앞마당을 본인이 먹으면서 그 미네랄을 파서 이제 공격을 할 건지 아니면 여기를 막고 이쪽으로 못 나오게 하면서 다른 멀티를 이제 먹을 건지 생각을 잘해야 돼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저기 무조건 판다고 들어간다고 본인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토스도 기다리고 있다가 셔틀 동반해서 치고 들어가면 테란의 병력 다 싸먹고 이래 역공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좁은 길목이라서 예, 콜 아니라 스텔시스로 넘어가게 돼요. 와! 가요! 갑니다. 아, 이거는 네, 공격을 그냥 하겠다라는 거네요. 네. 자, 임진목에게는 어떻게 보면 아비터라는 존재를 알고 있는 상황이 네, 분명히 부담이 되겠죠. 분명 그런 건 이제 박소범 선수가 생맥으로 시작을 했고 병력을 잃은 적은 없어요. 네. 그렇다 보니 병력은 많고 스텔시스 많아야 됐거든요. 한번 잘 얼려서 싸먹으면 테란이 오히려 되게 애매해지는 상황이 그렇죠, 존재합니다. 베럭과 엔지니어링 베이까지 다 동원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네, 승부를 걸고 있는 임진목입니다. 여기에서 들어가는 길이 좁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박스범이 넓게 펼쳐서 예, 싸우는 건 유리하고요. 일단 뭐 건물로 어그로를 끌어주면서 최대한 네, 병력까지 이득을 보겠다는 건데 여기서 근데 박스범 선수가 네, 셔틀 하나 더 뽑아주면 더 좋아요. 저거는 멍청해서 저기로 가는 거죠. 예. 아, 네. 저희까지는 원래 안 가도 되는데. 아, 그렇지. 아니, 저 일꾼들은 예,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거는 박수범에게 좋은 거고요. 자, 들어갑니다. 박수범이 멀리 들어가요. 좋아요. 자, 아비터에 아직 스테이지 빌드가 없는데 스테이지력이 많아요. 벌처들이 아직은 그게 넉넉해 보이진 않습니다. 병력이 너무 많아요. 토스의 병력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좋아요. 건물 바리기 좋은데 아, 끌리나요? 끌리나요? 자, 진짜 다 지렸고요. 자, 이 탱크에서 3탱크. 야, 입으로 드러내는 박수범 하이슨 쿨터스. 그렇습니다. 물량이 엄청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시원하게 네, 죽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테란이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겁니다. 야, 너무 좀 빠르게 뚫었다. 예, 그렇죠. 네, 조금 더 후속병들끼리 오는 시간을 벌었어야 됐는데 일단 네, 동선이 되게 길어서 테란 그렇죠, 후속 나오려면 한참 걸립니다. 네. 아비터라는 존재가 부담이 됐을 수는 있어요. 맞습니다. 네. 뚫는다고 무조건 테란이 이득 보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네. 특히나 이 박수범이 치고 들어올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을 거거든요. 네. 게다가 아비터가 마나가 지금 많이 차있고 이거를 리콜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테란 입장에서는 지금 이쪽 보이는 이 멀티도 지켜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리콜이 떨어지면 리콜 대비하는 것도 지금 벅차요. 거기다가 테란 지금 5팩에서 안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타이밍으로 경기를 끝낼 생각이었는데 토스는 게이트가 더 늘어날 시점이라서 야! 예! 예! 리콜 생각 안 해도 이거는 큽니다. 네, 이러면 이 리콜이 정면만 보면 돼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아재 리그입니다. 네. 예, 아직은 이 센터 역장은 남아있고요. 네. 이거 리콜 갔으면 테란 진짜 할 거 없었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예, 그렇다고 뭐 테란이 엄청 좋아진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해야 돼요. 근데 지금 예, 질럿이 그리 네, 많지 않고요. 여기에서 그냥 아예 서플라이 딥고 쫙 이어가면서 네, 승부를 걸어야죠. 네. 임진묵은 여기 이제 박수범 선수가 셔틀 하나 뽑아서 4질러 태우고 네, 스테이스 필드로 뭐 벌처 뭉쳐있을 때 벌처를 뭐 얼리고 들어가도 괜찮거든요. 그렇죠. 셔틀 있나요? 아비터에 질럿이 없어요. 스테이스 얼렸어요.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후속 탱크가 네, 지원 데미지 못 넣고 있어요. 못 넣고 있고요. 뒤쪽에 있는 센터들 맞습니다. 질럿이 많이 없는 상태라서 테란이 이거는 한번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이나나가 흘러내요. 자, 일단 폭산 일어나지 않았고요. 자, 후속 돌면 안 되죠. 박수범 바로 네, 가면 안 되는데요. 질럿 돌아야 돼요. 병력이 돌아요. 병력이 돌아요. 자, 아비터 마나가 어느 정도인가요? 네. 한 번 정도 더, 한 번 정도 더 쓸 수 있지 않을까요? 벌쳐 줄인다. 벌쳐 줄인다고 들었는데요. 아, 이거 선수가 저 후속 질럿이 왔네요. 후속 질럿이 왔으면 얘기 좀 달라주세요. 임진목도 후속 병력들이 계속해서 도착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밀어내느냐 아니면 여기를 지켜내느냐 싸움이에요. 12시가 많아서 12시에 자원은 다 떨어졌고요. 빨리 먹어서 빨리 말라서 후속이 안 나와요. 박수범 와, 이거는 EMP 한 방이 박수범 선수가 네,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질럿의 비율이 없었던 게 좀 컸고 네, 저는 그 전 상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그 아비터 만화일 때 너무 자신감 있게 그걸 예, 보여주면서 갔어요. 그렇죠. 리콜이 네, 대단히 중요한 타이밍이었는데 맞습니다. 그 리콜 타이밍을 잃어버리니까 약간 좀 말리고 있습니다. 조금은 방심을 한 거죠. 예, 방심을 네, 했어요. 네. 이거는 본인이 거의 다 이제 경기를 잡아냈다라는 네, 약간 방심을 한 거고요. 리콜 가기 전에도 네, 한번 테란의 병력을 밀어내고 테란 그 탱크 머리 위에서 왔다 갔다 세레모니 비슷한 것까지
나왔었어요. 예, 그럴 예. 필요가 없었어요. 숨겨서 몰래 들어가면서 리콜 때렸어야 돼요. 그 리콜 한 방이었으면 본진은 초토화가 됐었을 텐데. 예. 그렇죠. 이 임진묵의 센터 배틀진 결국은 어느 정도 성공하는 그림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이 업되어 있는 테크고요. 네, 이게 한 번 못 밀어내면 그다음부터 걷어내기 진짜 어렵거든요. 예. 물론 아직 한 번의 기회는 있는데 만약에 프로토스가 조금 전과 같이 한 번 더 들어갔을 때 그 병력을 다 잃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기회가 없어져요. 위치가 너무 좋아요. 마이니치, 터리니치 거기에 엔지니어링 배까지 와주면서 드라우리는 멍청해지거든요. 네. 선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임진묵은 투하머리를 안 하는데 임진묵의 원하머리 이 공격력 이업 타이밍이 너무나 강력하다. 네. 지금 바로 그게 임진묵의 공이업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스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제 한 번의 기회밖에 없다. 예피!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테란이 탱크가 좀 올라왔기 때문에 딱 한 번 한 번의 힘으로 저 테란의 병력을 밀어내지 못하면 예. 이제 끝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막아내는 판단을 할 것인지 아니면 90 쪽으로 가져간 자원의 힘으로 예 뭔가 좀 다른 판단을 할 것인지가 지금 박수범에게는 네.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된 상황이에요. 임진묵 선수가 영리한 게 네. 보스 탱크만 위로 올려서 다수 병력 밑에 있어요. 6시 쪽에 뭔가요? 아비토 아닌가? 아비토? 아니야 지금 왼쪽에 아비토죠? 네, 이거 리콜 한 방으로 이거를 약간 이쪽 멀티 그 집을 버리는 거 아닌가요? 네. 집을 버리는 거예요? 자, 박수범은 서로 난전을 선택했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네. 예, 이 본토에서 난전이 많이 나오는 전장이거든요. 그렇죠. 이러는 와중에 네. 후베이스 돌리면서 병력을 꾸준히 찍어야 됩니다, 박수범. 자, 질럿들이 먼저 앞장서고 있고요. 네, 막으로 오는 병력들 지금 자리를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임진묵. 이거 커맨드 센터를 깨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예, 본진까지 들어가서 뭐 이득을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임진묵도 대비가 돼 있어요. 야, 근데 이걸 또 임진묵이 언덕 쪽에 드랍심으로 견제를 해주고 있어요. 네, 그걸 봐야 돼요. 테란도 지금 커맨드는 좀 많긴 한데 네. 원베이스이기 때문에 와, 이 판단 너무 좋네요. 와, 좋네요. 이 양쪽에 있는 섬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시작부터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들을 지금 왜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는 임진묵 선수입니다. 이제 양 선수가 지금 멀티가 많이 없는 상황이라서 특히나 토스 같은 경우에도 저쪽 그 포격 당하고 있는 이 멀티는 좀 중요하거든요. 네. 네. 여기 지금 자원 채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위에 있는 멀티 다 돌아가는 거니까. 견제로 프로브를 많이 줄여주고 있는 임진묵 선수. 이게 지금 토스가 추가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멀티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9시는 지켜야 되고요. 네. 테라는 커맨드 띄워서 대신하면 돼요. 네. 자, 리콜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들어가지 못했었고요. 자, 지금 임진묵은 어쨌든 센터 쪽에서 자원을 계속 채취하고 있고요. 천천히 전진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아, 이쪽에서 이게 탱크가 너무 많이 전진을 해서 여기는 이제는 무조건 막아야 돼요. 네. 더 이상 기다릴 곳이 없습니다, 박수범. 근데 병력도 그다지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박수범 선수. 계속해서 치고 들어오는 임진묵. 상대 선미까지 예 조여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를 좀 셋이 또 돌리고 있고. 네, 이건 임진묵 선수가 거의 잡았는데 다시 한번 리콜을 노리고 있는 박수범 선수. 근데 병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기하고 있어요. 네, 아비토. 마인도 있고요. 탱크 있고 골리앗 있고요. 아, 그리고 저 커맨드 살았네요. 아비토가 많이 달았어요. 네, 지금 뒤로 빼버리면 경기가 어렵습니다, 박수범 선수. 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지금 박수범 선수가 다 걷어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걷어내야 되는데 병력이 네. 많지 않아요, 박수범. 스테이시스 필드를 쓰기에는 탱크에 탱크는 네. 여기를 지키면서 저 9시 밑에 있는 그 멀티를 계속 노리면 되거든요. 드랍십 있으니까 네. 바운티치 하지 못하게 만들어만 주면 여기는 배슬 두 개가 있네요. 네. 상대방의 여유가 있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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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비터를 좀 찾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 인구수 40 차이, 30 차이에 네. 할 수 있는 게 그렇죠. 거의 없습니다. 드랍십으로 9시 쪽 그 위쪽에 있는 멀티를 그냥 내주고 9시 아래쪽에 있는 그 멀티만 계속 공략을 해주면 돼요. 그렇죠. 예, 본인은 이미 양쪽으로 지금 확장 기지를 또 가져갔고요. 자, 박수범 선수가 3시 쪽으로 리콜이 들어왔고요. 맞는데 공격이 너무 초라합니다. 이거 5개를 하면요. 이렇게 딱 7개 왔어요. SCV로 막아요, 이 정도를. 디펜시브. 바로 수비해주고 있는 임진묵. 드라군 네. 7개 왔어요. 그만큼 병력이 없었죠. 자신의 전 네. 재산이었어요. 예. 자, 언덕 쪽에 다시 한번 견제가 왔고요. 베스가 함께 이번에는 언덕을 막아낼 수 없다라는 거. 자, 셔틀이 없다라는 거. 제대로 들어갑니다. 아, 집중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박수범 선수. 셔틀이 없어요. 내주면 이건 경기 네. 어렵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자원줄을 서로 간에 끊는 이런 판단들을 했었는데 네. 박수범 선수의 공격을 임진묵은 막아내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수범의 자원줄을 끊고 있는 임진묵 선수입니다. 네, 테란 멀티가 3베이스입니다. 아, 이번 경기는 뭐랄까 임진묵은 끝까지 방심하지 않았고 박수범 선수는
맨 처음에 임진목 선수가 이제 공격을 감행했을 때 거기를 뚫고 나왔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박수범의 흐름이었는데 그렇죠. 예, 리콜이 한번 안 되면서 아 꺾였어요. 자 마지막 질럿과 악한 드라군을 통해서 센터 지역으로 치고 나오고 있는 박수범 선수입니다. 역습입니다. 경력이 네. 너무 초라해요. 9시도 벌쳐 난입했죠. 이러면 한 끼 네. 없어요 박수범 선수. 자 9시 쪽에는 언덕에서 때리고 아래 때리고 GJ! 임진무 선수가 또 집중력이 좋았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고. 네네. 이제 임진무 선수의 스타일이 또 워낙에 예. 날카롭다 보니까 그렇죠. 이 박성원 선수가 그걸 좀 대처하는 데 있어서 좀 변수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준비를 잘 해왔어요 임진무 선수가. 그렇죠. 아까 물론 임진목 선수가 예, 포기하지 않는 근성과 그리고 집중력을 상대보다 더 보여줬기 때문에 이긴 건데 박수범 입장에선 좀 아쉬울 수 있는 경기죠. 일방적으로 얻어맞은 것도 아니었고 예, 이길 수 있는 기회는 있었는데 그걸 이제 잡지를 못해가지고 굉장히 아쉬운 패배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언급을 해주셨던 예. 것이 테란이 여기를 뚫느냐 아니면은 그냥 좀 더 후반을 보느냐 네. 뭐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박수범 선수의 과감함이 있었으나 임진목의 네. 집중력 앞에서는 약했습니다. 아, 그 리콜 한 번이면 경기 끝날 수 있었는데 그거는 정말 네. 제대로만 들어갔으면 그렇죠. 한 부대가량만 딱 떨어졌으면 테란이 이제 휘청휘청 거릴 만한 상태였는데 그거를 EMP로 막아내고 그때부터 임진목을 더 활활 타올랐어요. 이제 내 차례다. 예. 든든히 그 센터 멀티 지키면서 천천히 조여가는 플레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오늘 임진무 선수는 뭐 본인이 해야 될 역할 다 했어요. 네, 지금 다 했다고 네.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들에 또 힘을 받아서 네, 다음에 나온 선수가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5경기 아웃사이더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